한옥에 살려면요, 많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저는 본래 부지런한 사람인데 그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해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래픽 디자이너 김태영입니다. 우연히 거주지를 찾다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일단 뷰가 너무 좋았고 햇볕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집 별로 없었거든요. 한옥집에 많이 습한 기운이 많았는데 여기는 좀 햇볕도 잘 드는 것 같아서 원래 빈티지 가구랑 덴마크 가구를 좋아하는데 한옥의 덴마크 느낌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우드톤이어서 그런지 많이 어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시끌시끌하게 지내는 것보다 집에서 좀 고요하게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파트는 관리가 편한데 한옥은 직접 다 관리를 해야 돼서 많이 부지런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 젊을 때 말고요. 나이 들어서 살고 싶어요. 나이 들면 많이 외롭기도 하고 움직임도 필요한데 한옥이 딱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애정하는 공간은 이 공간을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책상이 있으니까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 소파에 앉아서 창을 보면서 멍을 때립니다. 오프라인에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게 범위가 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하는 편입니다. 실패한 가구는 책상입니다. 비가 오면 또 습하고 제습기가 필요할 정도로 습한데 이 가구가 물을 다 먹더라고요. 아니요, 항상 분위기 있어요. 항상 샤워하고 나오면 일본 노천 갔다 온 느낌. 여기는 원래 다이닝 공간이었는데요. 여기서 가족들하고 담소 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집이란 발상의 시간, 발상의 공간. 이런 나무 같은 것들은 저희 마당에 있던 애들 디자인적으로 예쁘다 생각 들면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원래부터 의자에 욕심이 많은데 너무 디자인적으로 예쁘기도 하고 앉았을 때 정말 좀 편리하게 만들어진 구조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애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디자인 체어 샵에서 구입했습니다.